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수전의 달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준의 달에서 시작할게요. 방금 따끈따끈한 채소 내렸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수제 화분도 있고요. 요거는 얼마 했을 때 드릴까요? 깨, 신어, 다시 신어누나로 돌아가세요. 신어누나로 돌아가셔가지고 맛있는 깨를 볶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깨 볶은 거, 갈수 있는 우리 도자기 그릇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자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14번, 15번입니다. 먼저 찜하실 분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도 제가 앞전에 한번 보여드려서 봤어요. 그렇죠? 1번은 넓이가 12.5cm고요. 높이는 11cm입니다. 금액은 14,000원이고요. 요렇게 우리 창들 있죠? 창들 심어주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숨 쉬는 우리 화분이고요. 숨 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렇죠? 요거 색상은 파슬테 톤이고요. 요 색깔도 있고요. 알동에 보시면은 요 색깔. 색깔은 이게 랜덤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화분 없습니다. 그렇죠? 발도 이렇게 커다랗게 잘 되어 있고요. 타공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지금 보셨던 것은 제가 1번에 우리 화분을 보여드렸고요. 2번입니다.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12cm고요. 높이는 11cm. 금액은 개당입니다.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고요. 사각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입체형의 우리 수제 화분이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화분에는 내가 이렇게 공간이 좁은 곳에서 신 딱딱딱딱 붙였어요. 넣기에 딱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에 우리 수제 화분이고요.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사각형이고요. 그러면 요건 이제 랜덤으로 가니까 여기 아래 부분에 있는 우리 수제 화분 보여드려 볼게요. 아, 예쁘죠? 어떤 우리 다육식물을 심어 놓으면 예쁠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여기에다가 뭘 심으면 이쁠까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은 아니고요. 약간의 색상은 다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네, 였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길다란 형태의 우리 롱 화분입니다. 그렇죠? 롱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사이즈가 10.5cm고 넓이는 10 7cm 높이가, 그쵸? 세 개에, 똑같은 거, 세 개에 2만 원입니다. 그쵸? 2만 원이니까, 요렇게. 지금 보시는, 지금 저런 형태의, 우리 헛길이라든지, 골룸걸러우라든지, 목대가 있는 우리 다육식물들 심어주기 딱 괜찮죠? 그쵸? 요런 다육식물도 심어주기 딱 좋은, 형태고요. 지금, 세 개에 2만 원이면 가격도 괜찮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세 개에 2만 원 하는, 그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사이즈고, 그쵸? 4번입니다. 4번 많이 보셨죠, 그쵸? 많이 보셨고, 꽃에라든지 행태라든지, 그쵸? 발높이라든지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그쵸? 좀 많이 고급스럽죠? 많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많이들 찾는 우리 다육 화분 중에 하나죠, 그쵸? 4번이고요. 넓이는 12.5cm, 높이는 13cm, 두 개에 25,000원입니다. 두 개에 25,000. 와우, 와우, 괜찮네요, 그렇죠? 두 개에 25,000원 하는 우리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3번이랑 4번이랑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렇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개에 2만 원이고요. 4번은 두 개에 25,000. 와우, 이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려 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5번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합식하기 좋은 우리 이제 다육 화분입니다. 합식하기 좋은 다육 화분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심으면 좋을까요?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합식을 하고 하는 뭐 핑크 딥스, 그리고 러블리 로즈 이런 아이들 심어주기 딱 괜찮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목대가 있는 다육식물들 양쪽으로 해서 심어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콩나물 그리고 야구 생인금이라든지 요렇게 해서 목에다가 요렇게 해서 감아서 심어줬기도 딱 괜찮겠죠, 그렇죠? 그렇게 늘어지는 식물도 심을 수 있고 활용도가 되게 많은, 그렇죠? 이게 바구니 형태의 우리 다육화분입니다. 화분 같은 경우에는 번호는 5번이에요. 번호는 5번이고 넓이는 19cm고 높이는 11cm, 금액은 35,000원입니다. 그렇죠? 야,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품주기 때문에 하나 있어도, 그렇죠? 어디에다가 선물할 때도 우리 다육식물도 심어서 선물하기도 딱 좋겠고, 개업집이라든지 생일선물 그렇게도 하시기를 딱 괜찮은 화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6번을 보여드려 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내나 거품 화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고요. 넓이는 11cm, 높이는 9cm. 개당 12,000원이고 일단 되게 가볍습니다. 거품 형태니까 보시는 것처럼 숨쉬기가 되게 좋겠죠, 그렇죠? 숨쉬기가 되게 좋은 사시사철 필요한 화분입니다, 그렇죠?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런 색상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간에 이런 색상도 있고요. 또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 색상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랜덤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6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제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천에 있는 성준의 다육입니다. 전화번호가 010-4347-8556. 010-4347-8556번이고요. 여기다가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해서 발송하고요. 그리고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우리 깨갈이죠? 요거는 얼마부터 드릴까요? 5만원부터 갑니다. 그쵸? 요 하나 가게 가시죠? 요렇게 귀여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웃음이 먼저 나네요. 깨를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우리 이제 금방금방 해서 먹는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기도 딱 괜찮네요, 그렇죠? 요거 서비스로 드립니다. 성준의 다육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깨갈이입니다. 5만 원. 요 가게 가시죠? 요렇게 통 크게 쏘는 것은 언제나 성준의 다육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10.5cm고 높이는 8.5cm고요. 금액은 11,000원입니다. 그쵸? 11,000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색상은 랜덤이고요. 이렇게 잎 모양지 입구 쪽이 양쪽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육식물들 지금은 이제 기본 포트에서 조금 더큰 사이즈 있죠. 중대품 사이즈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게 다육 화분이고요. 다육 한번 색상 랜덤인가 알고 계시죠? 무늬는 이런 색상의 것도 있고요. 발 타공 한번 보실래요? 정말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너무 크게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받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쿠 이렇게 큰 타공이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여드려 볼게요. 색상은 또 파란 색깔, 그렇죠? 약간의 복주머니 형태입니다. 복주머니고, 그렇죠? 혹이 막 굴러 들어올 것 같은 우리 다육 화분이었고요. 제가 8번이고요. 7번하고 8번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같은 집에서 나왔기 때문이고요. 보시면은 8번은 넓이는 12cm, 높이는 10cm, 금액은 17,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7번, 8번 굴러 들었는 거는 개당 가격입니다. 개당 가격이고요. 수제 화분이죠. 그렇죠?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여기 우리 발에도 그 공방만의 그 특유한 이니셜이라든지 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약간의 복주머니 형태고요. 색상은 랜덤으로서 가니까 그렇죠. 어떤 색상이 갈지는 한번 또 기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런 색상도 있고요. 이렇게 숨쉬기 좋은 우리 다육 화분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9번부터 갈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너무도 좋은 우리 이제 화분입니다. 화분인데 이거는 직사각형의 화분이에요. 직사각형의 화분인데 보시면은 넓이는 9.5cm고요. 높이는 10cm. 금액은 만원입니다. 금액은 만원인데 보기에는 되게 무거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요. 저는 이게
늘상 말씀드리죠. 무거운 거 싫어한다고. 지금 보시면 계단 금액이고요. 많은 때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11번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1번, 10번이네, 그렇죠? 10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10cm, 높이는 14cm, 금액은 14,000원입니다. 그렇죠? 색상 모든 거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이런 행태의 거품 행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11번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1번은 넓이는 10cm고요. 높이는 17cm. 금액은 2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그렇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고, 쌍 세트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우리 다육식물들 낳았을 때 안정감 있고 예쁘죠. 그렇죠? 저렇게 목대가 있는 우리 다육식물들 심어주기 좋은 우리 이제 지금 제가 화분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12번. 12번도 지금 이제 후원부터 시작해서 세트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활용도가 많은 사각형의 화분입니다. 사각형의 화분인데요. 번호는 12번이고요. 넓이는 13cm, 높이는 11cm. 금액은 17,000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공간에다가 넣어도 안정감 있고, 우리 다육 화분들, 넣었을 때도 식물들이 안정적으로 해서 예쁘게 더 보일 수 있는 거고요. 타공도 정말 크게 잘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우리 다육 화분이었고요.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완전 대행이에요. 넓이 높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17에 17cm. 금액은 33,000원이고요. 보시는 번호는 13번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사각형이라서 저처럼 킵장을 이용하시는 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키우기 딱 좋은 화분. 14번 가겠습니다. 14번. 한 마리 나비가 어디로 날아갈까요? 우리 집으로 날아오겠죠, 그렇죠?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 요 성준의 다육 화분입니다. 아우, 예쁩니다, 그렇죠? 요거 두개 구매하시면은 제가 드리진 않지만 성준의 다육에서 쏩니다. 뭘 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깨가리 요거 쏩니다. 두 개만 해도 택배비 부담 없고, 그쵸? 이렇게 깨가리 그리고 꽃도 날라옵니다. 그쵸? 우리 집에 향기가 있는 꽃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쵸? 어떤 향기가 날아올지는 우리 다육식물을 심어서 맡아보세요. 하고 맡아보세요. 그러면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넓이는 12.5cm고요. 높이는 14cm. 금액은 26,000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가볍습니다. 그렇죠? 가볍고요. 약간 특이하고, 그렇죠? 모양태도 이쁘고, 심어놨을 때 우리 다육식물들 뭘 심어도 예쁠 것 같은 요 우리 나비입니다. 그렇죠? 나비도 우리 집에 들려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15번입니다. 15번은 넓이는 12cm고요. 높이는 13.5cm. 금액은 26,000원입니다. 꽃입니다. 꽃이 우리 집으로 옵니다. 다육식물도 꽃이고 내 마음에도 꽃이 피어있는 우리 다육 화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성준의 다육에서 우린 게 제가 화분 한번 담아봤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문자만 받습니다. 010-4347-8556으로 해서 문자 주세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5만 2천원에 택배비 무료에다가 요 깨가리 선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에 성준의 다육에서 지금 이제 뜨고 있는 화분들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이런 화분들. 또 다음번에는 어떤 또 신상품에 또 우리 화분들이 입고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성준의 다육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깨가리 서비스 랜덤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